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노션 쪽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그 템플릿을 저희 쪽에 작업하고 있는 곳에다가 가져오는 방법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노션에서는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노션에서 직접 제작한 그런 템플릿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개인 사용자들이 만든 것을 한 곳에다가 모아서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쪽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하나 이제 반영을 하려고 한다면은 하나 페이지를 한번 만들 거예요. 그래서 add 페이지를 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템플릿을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템플릿이라고 있죠. 요것을 클릭을 하시면은 현재는 이 각각의 작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이렇게 제공받을 수 있는 이 작업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미팅 노트라는 주제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로 노션에다가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Use this template라고 이렇게 반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각각 작업하는 그런 항목별로 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소개되는 그런 템플릿은 매우 일부예요. 일부이고 또 노션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사용자들이 만든 것이 여기에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개인 사용자들이 만든 것들은 어디 있냐면은 이풀 템플릿 갤러리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노션이 만든 것을 플러스 그 다음에 일반 사용자들이 등록한 그런 것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클릭하면은 이제 웹페이지가 하나가 이렇게 뜹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크롬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롬 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가 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스토어 같은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판매를 하는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는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고 한번 이렇게 갤러리 방식으로 이제 여기에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노션에서 가져오게 되는데 사실 요 페이지들은 나중에는 이제 좀뭐 뭔가 좀잘 만든 페이지들, 이게 템플릿이죠. 양식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보면 유료로 판매를 할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리고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요. 근데 아직은 다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쭉 내려 보시면은 아까 저희들이 이제 노션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조금 내리시면은 이렇게 개인 사용자들이나 아니 커뮤니티에서 가져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커뮤니티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션이 말고 일반 사용자들이 자기가 만들었는데 이런 템플릿은 좋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번 사용해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등록을 해놓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RPG 캠페인이라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갤러리 방식으로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걸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 요 템플릿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제 그림으로 나옵니다. 그림으로 나오죠? 조금 속도가 느리네요. 자, 이게 그림이 좀큰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뭐 캐스트 있고 뭐 캐릭터스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이쪽에 상단에 보시면은 RPG 캠페인이라고 있죠. 요거는 이제 각각마다 이제 그요 제목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서 클릭을 하고 난 뒤에 듀플리케이트를 하면은 이그 여러분들의 워크스페이스에 복사가 될 거다라고 이제 나왔죠. 그래서 RPG 캠페인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크롬에서 바로 이렇게 보여요. 그럼 아까 저희들이 봤던 그거죠. 그림으로 봤던 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피시카드 뷰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언타이틀드 뷰 하면은 보디 형식으로 나오고 요거는 이제 갤러리 형식으로 나오는 그런 형태들을 볼 수가 있고 아래도 똑같죠. 뭐 이렇게 보면 BOB 같은 경우 뭔가 이렇게 그 만들다 만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현재 보면 필터 반영을 한것 같은데 요 필터 반영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가져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위쪽에 보면 이제 듀플리케이트 있거든요. 복사를 하는 겁니다.
이 듀플리케이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고 난 뒤에 얘를 듀플리케이트를 별도로 허용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허용을 하면은 남들이 이 양식을 템플릿을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허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듀플리케이트를 클릭하시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크롬에서 바로 작업장으로 저희 쪽에다 이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아까 노션 했던 이것은 이제 프로그램이거든요. 좀 헷갈리게 보이는데 뒤쪽은 이제 크롬이고요. 크롬의 작업장이고 이거는 프로그램의 이제 작업장이죠. 그래서 프로그램 쪽에 보면은 요거는 삭제를 한번 해보고요. 아까 저희들이 그냥 일부 가져왔던 거죠. 네, 삭제하고 RPG 캠페인 있죠. 요게 지금 현재 복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롬 쪽에서 안 보고 저희가 요 작업 여기서 할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면은 그대로 복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요것들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이거 예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다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고급스럽죠. 딱 봐도요.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2019년도 거가 이렇게 나열이 되고 이건 필터인데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양식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복사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은 됩니다. 다시 이야기했지만 노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양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간단해요. 굉장히 심플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살짝 멋이 없어요. 포장이 조금 안 된 건데 요 같은 건 SF 카페라스라고 아주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도 이미지로 입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쁘게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갤러리 방식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쁘죠. 카페 같은 경우를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예, 카페 같은 거를 이렇게 어떤 제공을 하기 위해 공간 제공이나 아니면 카페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정보들을 제공하는 그런 블로그 형식의 이제 노션을 템플릿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만든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됩니다.